제가 어제 우리 리더 간사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오늘 진원들과 만나면 계절답게 외로움에 대해서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라.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외로움을 먼저 쉽게 설명을 하면 고독이 뭔지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외로움은 혼자 있기 힘들어서 친구한테 전화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고독은 뭘까요? 고독은 본질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맞닥뜨리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하는 행위, 그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은 굉장한 사치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독은 참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면서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시공간이죠. 이제 가을이 오면 외로운 사람도 있고 고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끔 인간은 뭐가 필요할까요?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라도 나에게 어떤 고독스러운 시간을 주실 때는 그걸 잘 맞닥뜨리는 것도 아주 좋은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교수님한테 그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거북이는 참 그 영물이죠. 늘 자기가 알을 낳던 자리에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이놈은 그 알을 낳기 위해서 한 2,000km 바다를 헤엄쳐 온답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물에서부터 한 30m쯤 떨어진 자기 정한 어느 장소에다가 한 1m를 판대요. 1m 뒷발로 1m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30개에서 40개 사이에 알을 놓고 그냥 떠나버린대요. 그냥. 그러면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알이 부화를 하겠죠. 이미 그 위에는 두꺼운 그 깊이만큼이나 높이의 모래가 쌓여집니다. 근데 그 땅 밑에서는 지금 알에서 이 거북이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쉽지 않겠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절묘한 장치를 하나 하셨는데, 거북이에게 임시 치아를 주신답니다. 근데 이 치아는 딱 그 하나의 경우밖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임시 치아입니다. 이 임시 치아로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그 알을 깨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깨고 그리고 그놈들이 그 모래를 뚫고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 근데 놀랍게도 이 올라오면서 모든 부차적인 그 몸에 붙었던 것들 그리고 살들이 쫙 빠지는데 무려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몸무게가. 그리고 이제 땅에 딱 도착을 하면 고 거북이 새끼의 그 새끼 거북이의 그 상태가 독수리나 매들이 먹기 딱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 독수리나 매들이 초감각적인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안 돼요. 근데 거북이에는 한 술 더 뜨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한 200m 또 그 이상의 거리에서 자기를 향하여 서서히 날갯짓을 하며 다가오는 그 배회하는 독수리나 매의 동태를 거북이가 직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지를 딱딱한 껍질 안으로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쏜살 같은 속도로 그래봐야 느릿느릿하겠지만 거북이 차원에서는 쏜살 같은 속도로 바닷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부지되면 그놈들이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1년을 지난다는 거예요. 1년. 그래서 거북이 모양이 이렇게 납작한가 봐요. 1년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평생 거북이가 장수하는 물질 아니냐, 생물 아닙니까? 평생 살 어떤 것을 거기서 준비하고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고독이라는 것은 청중 속에 있어도 고독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기간은 단 한 건도 한 번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감당하시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예. 필요하니까. 요즘 그 우리 청년들 보면 청년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그 고독한 상태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정말 홀로 남았다는 그런 절박한 감정을 가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결국은 고독한 광야로 몰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에게 누구나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건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거북이가 그런 초감각의 그 구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감당하고 견뎌내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참 제일 똑똑한 것 같으면서 제일 그 허술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 동남아 그 쓰나미가 올 때 심지어는 쥐들까지도 다 대피를 했어요. 근데 딱 한 종류만 대피를 못했죠. 인간. 인간만 대피를 못했습니다. 그런 미물들도 다 대피를 했는데, 그 왜 그럴까? 그쪽으로는 인간에게 기능을 하나님이 안 주신 걸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문명들이 그런 것을 많이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독한 자리에 던져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문명으로부터 단절도 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몇 번째 나팔을 불 차례죠? 네 번째 나팔을 불 차례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본문 12절, 13절, 2절인데 짧아요. 우선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뭘 받았어요? 타격을 받았다라고 에페레게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에페레게라는 타격은 결정적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 타격은 회복불능의 타격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에페레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심판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줄 때는 항상 유예와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타격은 에페레게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서 이 심판은 회복불능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성으로서 뭐가 등장을 하죠? 해, 달, 별. 이 땅에 관한 관련된 심판이 아니고 해, 달, 별은 어디에 떠 있는 겁니까?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장차 우주적 종말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불능의 마지막 결정적 에페르게 이 타격은 우주적 종말과 우주적 심판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12절.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흑암의 재앙을 얘기해요. 자, 여기 흑암. 이제 앞을 보십시다. 깜깜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면. 깜깜함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사람 눈은 참 신기한 게 밖으로 보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완전히 360도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나도 좀 보고 밖도 좀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끔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놓고 거울을 보면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발동이 돼요. 콧구멍은 왜 두 개일까? 여분으로 한 개 더 뚫어놓으면 담배 연기는 그쪽으로 뿜어도 훨씬 건강에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예. 어둠이 찾아오면 일단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라 이름을 지금 헷갈리는데 포르투갈인지 폴란드인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인 것 같아요.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분이 쓴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던 소설이 있죠. 눈먼 자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나왔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 못 봐요. 한 사람이 보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보는 게 뭐예요? 눈먼 자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과정과 그 결과를 봐요.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잖아요. 황폐해지잖아요. 경향신문에 어느 이제 기고를 하는 소설가가 요즘 이 최순실 씨 사태와 이 대한민국 공화국을 눈먼 자의 도시에 비유해서 글을 썼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이 마치 눈먼 자의 도시 같은 상황이다. 다 눈이 멀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눈을 떴죠. 최순실. 어휴, 섬찟했어요.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섬찟했어요. 정말 그랬었구나. 얼마나 재밌었을까. 다 눈을 감기게 해놓고 정권의 운영까지 공손히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참 역설적인 비유예요. 근데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요. 왜? 흑암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첫 번째 나팔부터 눈이 강조했던 해석의 원리가 이 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을, 그리고 이 사인이 갖는 의미를 구약의 배경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네.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잠깐 멈춥시다. 여기 보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게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치기 전에 그 직전의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서부터 여덟 번째 재앙까지 아무리 바로를 하나님께서 설득하려 해도 바로가 완강하고 완악한 나머지 전부 말을 듣지 않죠. 그 결정적 상태를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둠이 임해요. 자, 어둠이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뭐만한 흑암이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다음 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누구에게만 빛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만 그 흑암 가운데 조요히 빛이 비춥니다. 빛.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항상 생명이고 길이며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인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 전역에 이 심판의 대상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말씀의 귀를 가리운 자들입니까? 예.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에 거듭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설득에도 뭘 닫았어요? 귀를 닫았어요. 귀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귀를 가린다 그랬어요. 안 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그 자체를 어둡다, 흑암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한번 볼까요? 좀 띄워주세요. 디모데서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게 말세의 징조를 소개하는 건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전부 지금 이 시국에 그런 사교 집단에 놀아나는 모든 본질 뒤에는 탐욕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감춰져 있는 거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바로의 상태, 아니 세상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의 귀를 닫고 있어요. 듣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홀리고 혼미케 하는 일들이, 사상들이, 사조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껴서 그 말씀에 강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건 일단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원천의 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딱하고 답답하고 불쌍해요. 왜 저렇게 진리에 관심이 없을까? 자꾸 뭐 돈 버는 얘기하고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는 얘기하고 뭐 속상해요. 정말이에요. 하긴 먹는 거야. 그냥 허기만 안 지게 그냥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야 어디 가면 죽인다. 뭐 죽을 곳이 쌓였어요. 사방에. 이게 또 식당 주인들이 또 골기대회 할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는 의미의 조크가 아니라 그런 것에만 몰두해 사는. 웬 먹는 방송이 이렇게 많아요. 웬. 셰프 공화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 정성껏 기술을 발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맛있게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그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근데 너무 또 그러니까
요즘은 괜히 남자들도 요리 하나 못하면 등신 취급받고, 예? 이거 뭔가 나도 이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고 살아요. 주는 대로. 저는 주는 대로 먹고 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밥투정, 반찬투정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사는 날 동안. 정말 이런 남자도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 한 번도 반찬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소신이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자. 건강하면 쇠도 씹어 먹는데 맛있고 없고 차이인데 정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 속에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이 흑암의 재앙이 갖는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들의 태도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요엘서 2장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귀를 닫는 세대가 이 종말의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싸움이었다고요? 진리 싸움이에요. 결국은 진리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아모스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좀 마저 보십시다. 아모스. 예. 좀 본문이 긴데 석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자, 본문을 좀 그대로 두십시다.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이 10절에 보시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뭐가 되게 하며. 그래서 이 대머리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화를 내요. 그럼 우린 재앙받은 존재이냐? Never, never.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머리는 자연산 대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주제가.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대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면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함부로들 깎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난 재앙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과 성경적으로는 같은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군에 입대하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재앙의 기간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임했다는 사인으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대머리라고 표현을 한 거지 자연적인 상태의 분들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개념에서 본문을 10절을 읽어보세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을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도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흑암의 재앙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용옥인가요? 그분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그분 이름이 김용옥신, 욱인지 옥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는 늘 현재형이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왜 역사가 현재형이냐 하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최후의 흑암이 수천 년 전 벌어졌던 현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에요. 늘 현재입니다. 항상. 그래서 역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쓰여질 때 세 개의 렌즈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결국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쓰여집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역사적 배경을 담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역사, 로마의 역사, 아수르의 역사. 역사라는 시공간에 성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 역사에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경은 문학이라는 장르를 입혀요. 문학. 시편으로도, 시로도 쓰고, 서신으로도 쓰고, 해서 문학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히브리인들만이 사용하는 고유한 문학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문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학적 작업이 입혀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뭐 여러 가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굵게는 역사, 신학, 문학으로 구성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안 돼요. 오늘 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왜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어슬렁거립니까? 그 역사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로마 제국하에 있을 때 역사나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만 걷어내면 동시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서 섬에서 받아 적을 때 그 역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역사나 시간이라는 항목만 걷어내면 동시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늘 현재성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상징적인 샘플이에요. 선택, 선민이라는 말은 특별해서 선택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일을 사러 갑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산다고 합시다. 그럼 샘플로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 한 송이를 몽땅 샘플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맞죠? 그건 일단. 샘플은 한 송이나 두 송이 정도 따먹게 허용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월한 선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착각을 했죠. 그와 같이 샘플링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샘플로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샘플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사실 뭐 변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땅이 온전하기를 합니까? 얼마나 척박해요.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로 하여금 목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 시간이라는 과정을 빼고 동시성으로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배경을 설명할 때 그래서 구약을 공부해야 되고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라고요. 먼 훗날 벌어질 어떤 무슨 매뉴얼이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이 척박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답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답변이 뭡니까? 결국은 이 어둠의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의 글처럼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가 뭐예요? 진짜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과 제 비전은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 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게 제 비전이에요. 한날은 그 목양실에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목양실에 있는데 목양실에 이렇게 직통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로 전화할 사람은 거의 정말 손 한 열 손가락 안에 그 주변 가까운 지인들이라든지 가족들 외에는 그 전화로 전화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그 114에 등록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전화 속에서 들리는 한 50대 초중반의 여잔데 거의 그 상업적인 멘트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서 아 이것도 뭐지? 이게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 이거 뭐지? 근데 이렇게 얘기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용 계좌번호 좀 알려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십니까? 그랬더니 아 이분이 이제 그 부천 지역에서 어느 건물에서 청소를 하는 분이에요. 미화원 아주머니죠. 근데 이제 성도입니다. 아, 정말 잘 살았대요, 자기가. 뭐, 보질 않았으니 모르죠.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믿을 수밖에 없죠.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대요. 그런데, 이야,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는데, 진짜 연기처럼 사라지더래요. 모든 재산이. 그래서 뭐 좌절과 실망과 자기감 이런 걸 그 알을 겨를도 없었답니다. 너무 순식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분이 살기 위해서 정말 죄 짓는 일 빼놓고는 다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갑자기 갈증이 오더래요. 내가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는 현실적으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테이프나 CD죠. 이걸 좀 어디서 구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그걸 살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다가 무작정 전화를 해가지고 뭐 시리즈별 한 뭐 1년치 뭐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꼭 갚을 테니까 주소를 주면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청중하게 그 직원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대를 안 했대요. 돈도 안 붙여주는데 그 뭐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일까? 그 보내주겠나? 근데 이 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보내준 거예요.
1년치를. 근데 싸요. 5만 4천 원. 5만 4천 원. 그리고 그걸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내고 살아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이 청소하는 아주머님이.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의 생활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생계 정도는 챙길 여력이 되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분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전화통화로 다 일일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덩실덩실 일어나서 춤을 췄대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저도. 학교 가는 시간을 빼먹을 정도로 몰두해서 읽은 적은 있어요. 새벽에 나왔다가. 정신없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일어나서 루이 4세처럼 뭐 덩실덩실 축까지 쳐본 적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보화이며 감격이며 양식이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이분이 문득 기억난 게 1년치 떼먹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건 이제 떼먹으려고 떼먹은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얼른 전화번호나 114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지금 목양실 직통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제가 담임 목사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10만 원을 송금을 할 테니까 5만 4천 원은 CD 값이고 나머지는 감사헌금입니다. 그리고 보낸대요. 그리고 이제 한 주 지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들어와 있어요. 딱 10만 원 들어와 있어요.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참 엉뚱한 전화가 늘 생각이 나요. 보면 그분이 그 말씀의 맛을 알면서 얼마나 그 말씀의 깊이의 경험이 이루어졌으면 춤이 저절로 나왔을까. 아마 이 어두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춤추는 시대가 될 수 있다면 한국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그 366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얻겠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말씀의 귀를 가리운 애굽을 향한 재앙이라면 왜 여지를 주시는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죠. 이 여지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이것은 성도를 향한 부탁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 진리를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진리를 시급하고 화급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여지 속에 남겨놓은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지만 아직 3분의 1이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성도, 그 빛이 고요히 쪼였던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를 가리운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고 선포하라는 선교적 사명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니느웨의 성에게 보내어졌던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삼일교회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굳건한 감사와 감격과 또 원칙이 되어 또 한 주간을 말씀으로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